자, 현재까지 다이슨 배터리 수리 과정에서 알아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빨간불이 30회 이상, 그 깜빡이는 배터리 그 지금 고장인 상태고요. 단자가 약해져서 수리를 했으나 지금 정상적 동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전을 했을 때 여전히 충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해본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압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지그재그로 연결돼서 총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가 되고요. 맨 오른쪽 끝이 플러스 단자가 됩니다. 총 21V가 지금 20V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3.3, 3.4, 3.3에서 10V, 그 다음에 3.4, 3.4, 3.4에서 한 10V. 그래서 20V 정도가 그 배터리 단자로는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동작 버튼을 여기를 딱 누르면 이제 빨간불이 나오지만, 이 동작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이제 작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두 단자가 이제 모터로 그 전기가 가는 건데, 이두 모터의 볼티지는 15.5V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배터리 볼티지가 그 모터 단자 볼티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기판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리튬아이온 배터리 지금 3.3V, 3.4V 정도 나오는 거는 정상 범위, 1년 6개월밖에 안 돼서 정상 범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로우 볼티지 컷옵이라고 하는데, 로우 볼티지 컷옵은 대략 2V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배터리가 3볼트, 3.3에서 3.4볼트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배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제이 다이슨 배터리의 상태는 이 기판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판을 수리해야 되는데, 기판은 수리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볼티지를 체크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이제 휴즈가 됐습니다. F1이라고 써 있고요. 이게 휴즈인데, 휴즈가 혹시 나갔나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휴즈가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볼건다 확인해 봤는데, 기판이 전체적으로 회로해서 뭔가 블락을 해놔서, 그다음에 전체 이 터미널에서 지금 플러스 터미널, 마이너스 터미널이 여기 있고, 여기요. 여기가 마이너스 터미널이고, 이쪽이 이제 플러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기판 안전 회로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압도 컨트롤 하지만, 또 이제 각그 배터리의 볼티지 밸런싱과 온도 센서까지 하는 걸로 지금 인터넷에 잘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이슨 정품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여기를 리플레이스 하면 될것 같은데, 다이슨 정품 배터리는 개인이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구하는 한 업체의 블로그를 발견해서 전화도 해보고 상담을 해봤는데, 이제 개인한테는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 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페인한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밸런싱이랑 온도 센싱은 필요 없다면, 그냥 이 볼티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볼티지만 컨트롤하는 안전회로만 구할 수 있으면, 중국산 안전회로만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리플레이스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산 그 안전회로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알아보고요. 뭐 그쪽 중국 제품을 쓴다고 해도 사용하는 데는 안전 기판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자, 다음에 더 정보를 알아낸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중국산 다이슨 배터리 그 부품입니다. 그 특히 안전회로
BMS 회로를 중국산 시켜서 지금 배달은 거의 한 22일 정도 걸렸습니다. 한달 정도 걸렸고요. 아직 오픈하기 전인데 이걸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나? 이게 들어 있습니다. 다이슨 배터리, 중국산 부품인데요. 자, 이거를 뭐 저쪽에 납땜을 하면 되겠죠. 지금 납땜을 하는 일이 남았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저희 이제 오리지널을 보면 오리지널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대신 이거를 끼면 됩니다. 구조는 비슷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로가 다른 걸볼수 있어요. 회로가 다르죠. 뭐 위에 파워 나오는 데는 똑같게 생겼고 보시면 알겠지만 회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다를 것 같고 안전 장치도 좀 다를 것 같고 뒤를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더미스터라고 이제 어떤 분이 더미스터가 여기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끝에 달린 게 온도 센서인가요? 여기 끝에 이거 달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써 있기는 네뭐 뭐라고 써 있는지는 뭐라고 써 있는데 다이슨 뭐 R1, R2, RT1, R9 뭐 아무튼 다른 안전회로인데 이게 동작하기를 바라고 지금 문제는 이제 납땜으로 돼 있는 얘를 떼어내고 전부 떼어내고 지금 이 와이어도 이제 이쪽 와이어에 납땜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일이 남아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할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띄기 위해서 납땜 제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납땜 제거기가 이건데 이게 흡입기. 납땜을 녹인 다음에 이렇게 축 하면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납땜을 쭉 빨아들여서 깔끔하게 뜨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시도를 해보고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바라고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품은 막 오늘 도착을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구독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 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이제 양 옆에 각 배터리에 연결하는 홀들이 있잖아요. 이런 홀들.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원래 부품을 보면 이게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길쭉합니다.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요쪽에 보면 여기 길쭉한 게 보이시죠? 여기 길쭉하게 된 것처럼 근데 얘는 길쭉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웹사이트에서는 이게 길쭉한 부품을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배달된 건 동그란 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와서 지금 당황 중이고 한번 셀러랑 연락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국은 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뭐 이런 일도 있네요.
광고하는 거랑 다른 제품이어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